오늘의 2분 누바 소식 고고! 지난 덴버전 오른발 부상을 당했던 앤서니 데이비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MRI 검사를 받아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하킴 올라주언을 제치고 통산 스틸 9위로 올라섰군요.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난 덴버전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레이커스 프랜차이즈 역대 최초 벤치 선수로 출전해 두 번 이상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했네요. NBA 관계자들은 웨스트브룩과 1라운드 픽 패키지로 브래들리 빌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레이커스는 브래들리 빌뿐만 아니라 케빈 듀란트, 데미안 릴라드 영입도 희망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케빈 듀란트는 NBA에서 은퇴한 이후 유로리그에서 뛸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답했네요. 브래들리 빌이 드디어 훈련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하든은 브루클린에서 뛰던 당시 팀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없어 시스템적인 측면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네요. 루카 돈치치가 오른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당했습니다. 천시 빌럽스 감독은 상대팀 수비진을 붕괴시키는 데는 돈치치가 현 리그 최고라고 말했네요. 마크 큐바는 댈러스에서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싶어하며 리조트와 카지노가 포함된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조엘 엠비드가 마치 자신이 뛰던 시절의 선수들이 생각날 만큼 유니크하다고 말했네요. 탐 티보듀 감독은 데릭 로즈가 시카고에서 영구 결번될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카고가 코스타스 아데토쿤보를 방출시켰네요. 여러 유럽팀에서 그의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야오밍이 다시 CBA 총재로 재취임했네요. 데니 그린은 자신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크게 놀랍지 않은 반응입니다. 닉 클렉스턴은 자신이 올해의 수비수상 후보 상위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누바 소식 끝!